새로운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. 살인자 난감. 원작은 웹툰이라 그래요. 또 웹툰. 자, 먼저 감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감독은 이제 이창희 감독이라고요. 2012년에 나온 그 스페인 영화도 바디라고 있어요. 이 영화를 이제 2018년에 한국에서 이제 리메이크를 하게 됐는데, 그때 이제 이창희 감독이 이제 사라진 밤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맡습니다. 그게 첫 번째 영화예요, 이창희 감독이. 네, 저 영화를 사라진 밤을 예전에 봤는데, 일단 첫 번째 영화잖아요. 첫 번째 영화인데도 연출력은 괜찮았어요. 네, 연출력은 괜찮았는데, 전체적인 그 짜임새에서는 무리가 있었다. 그래서 제가 점수를 이제 주지 못했던 영화였습니다. 그러나 이제 신인 감독 치고는 연출력은 괜찮았다. 연출력이 괜찮으면 이제 각본만 좋은 거 만나면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. 자, 하여튼 자, 2018년 지금 2023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쉬다가, 예, 요새 넷플릭스에서 이제 쉬던 감독들 다 나오네요. 어떻게 뭐 번호표 줘가지고 뭐 하나씩 해주는 건지 뭐 어쩐 건지 몰라도, 자, 하여튼 자,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살인자 난감이라는 그 8부작 드라마가 나왔어요. 그래서 1회당 한 50분 정도 됩니다. 그래서 50분 정도씩 해가지고 8회.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. 그 주인공 이름 이상해요. 이름이 뭐 이탕, 뭐 저 형사 이름도 뭐 장씨인데 이름이 난감, 그래서 장난감.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나, 예, 웹툰 원작. 예, 장난질 좀 그만했으면 진짜. 예, 그 얘기는 이따가 해보고.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나오는데 이제 살인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. 근데 이제 주인공이 무슨 운이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처음에 이제 막 계속 막 그냥 빠져나가요. 막 하늘이 막 도와주고 뭐 우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한 4-5화쯤 돼가지고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됐나, 사실은 이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뭐 그런 거다 뭐 그런 거 나오고, 뒤로 갈수록 얘기가,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그 확실한 이야기의 그 맥을 가지고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흐지부지하다 그냥 끝나는 그런 류예요. 아니 도대체 왜 웹툰 원작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. 그 웹툰 원작 하면 사람들이 와 그거 재밌었지 하면서 뭐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, 고작 웹툰 아니에요. 웹툰 이 정도 얘기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냥 뭐 만들기가 쉬워서 그러나? 그냥 기본 베이스 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, 아니면 무슨 뭐 거대한 카르텔인가 또? 웹툰. 슬슬 이제 지겨워지네요. 넷플릭스 영화들이 다 웹툰 원작. 그래서 마치 무슨 웹툰이 엄청난 걸 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. 일본 만화들 명작 만화들이 이제 막 실사화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. 그게 아니죠, 이거는. 웹툰은 그냥 뭐 그냥 일일 만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휙휙 넘기는 만화들 있잖아요. 그런 만화들이에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진짜 좋은 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1급 작가가 달라붙어야 되는 따로. 그러니까 원작이랑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. 1급 작가가 따로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새로운 걸 창조해내야 돼요, 거의. 그래야지 이제 좋은 게 나오지. 대충 웹툰 그 허접한 스토리에다가 막 이렇게 얹혀봤자.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고, 이 드라마 이제 연출이나 이런 거 봐서는 일단 감독의 역량. 일단 뭐 이게 두 번째잖아요. 두 번째 작품인데 뭐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일단 뭐 처음에 괜히 막 화면 이렇게 막 겹치기 하고 막 이런 거 괜찮아요. 괜찮은데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. 적절하게. 그러니까 100개 사용해서 봐라 이런 것보다 한두 개 사용해서 그냥
확실하게 보여주는 이걸 못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100개는 쓸 줄 알아. 감독이. 100가지 이제 기술은 있다 이거죠. 100가지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을 이제 딱딱딱딱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. 이상한 장면에서 괜히 슬로우 비디오 나오면서 어울리지가 않거든요. 어울리지가 않아. 적절할 때 그런 게 나오면 참 멋지게 영화가 보이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과도한, 과도해요. 과도해. 심지어 이제 처음에 이제 1, 2, 3화까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눈에 잘 들어오는데 4화, 5화 그 이후로는 얘기도 축 늘어지지만 기본 각본도 좀 늘어지지만 화면도 이제 점점 지루해지는 같은 패턴에 계속. 그리고 이게 8화인데 한 6화 정도로 딱 줄이면 딱 적당해요. 괜히 그러니까 2화를 늘린 거지. 보시면 알아요.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. 그러니까 6화로 딱 끝냈으면 깔끔하게 끝날 얘기를 뒤에 그냥 쓰잘데기 없이 그냥 질질질질 끌어요. 질질질 끌어가지고 그 바람에 이제 이야기의 밸런스도 무너지죠. 밸런스도 무너져. 차라리 이 정도 풀어놨으면 8화가 아니라 한 12화까지 가던가. 예. 끌다 끌다 안 되니까 그냥 8화에서 끝나는 그런. 그래도 뭐 요새 넷플릭스 막 쓰레기들 쏟아지잖아요. 그거랑은 좀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인데 그래도 모자른 작품. 자 그러면은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평점 주겠습니다. 평점. 자 평점 주기 전에 아 진짜 주인공 이름 이탕. 장난감. 아, 진짜 뭐 하는 거지, 진짜? 어? 아니요. 아니, 어쩌다가 이렇게, 이 신성한 이 영화판이 이렇게 장난질이 돼버려. 웹툰 때문이겠죠, 웹툰. 그놈의 웹툰. 그 대단한 웹툰. 자, 평점. 10점 만점에. 3.5점. 10점 만점에 3.5점입니다. 1화에서 한 3화까지는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질질 늘어지고, 뭐 신기한 얘기도 나오지 않고, 뻔한 얘기도 재미없게 그려냈고, 뒤에는 이제 한 질질질질질질 끌다가 뭐, 되도 않는 얘기, 계속 뭐 설명하고 풀어서, 아무 충격 1도 없는 얘기들 뭐 풀어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. 그래도 뭐 감독의 연출력은 뭐 괜찮았다. 물론 뭐 그것도 오버미스지만 그 정도 선에서 네 거기까지